지난해부터 국가가 비용을 내주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기존의 7차에서 8차로 늘었습니다. 생후 한 달 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1차 검진이 추가됐습니다.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문자까지 보내면서 1차 검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검진할 수 있는 병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.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아빠가 된 홍종민 씨. 아기가 생후 한 달쯤 됐을 무렵 영유아 1차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. 홍 씨가 사는 강원도 원주시에 1차 검진을 하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검진 받으러서 등록된 병원들 일일이 다 전화 돌리고 하나같이 다 안 된다는 소리만 나오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. 기존엔 생후 4개월 때부터 검진을 했는데 지난해 생후 한 달 된 신생아 1차 검진이 추가됐습니다.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수검률은 3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검진을 해주는 병원이 워낙 적어서입니다. 일선에선 고열과 복통 등 진료가 급한 아이들 보기도 바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. 소아과는 급성 질환들이 거의 80% 이상이거든요.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안에 앞에 있는 검진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막 10분, 20분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런 엄마들 마음이 좀 조급해지지. 게다가 검진 수가가 감기 수가의 절반 수준인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.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를 성급히 시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의 검진비를 받고 있어도 그 대부분의 소아과 선생님들이 의무감의 사업 참여를 해왔던 건데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.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낮은 검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.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.